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포스코디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라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이 3만 원 언더 구간은요, 다시 오지 않을 매수의 기회 자리입니다. 제가 근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타이밍을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어디서 매수하고 단기는 어떻게 잡고 중장기는 어디까지 끌고 가도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디엑스는요,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녹색선 60일 이평선이거든요. 1차 저항을 맞고 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없이 맥없이 밀리다가 최근에 이런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이 녹색선 세력들이 중기 이평선으로 쓰는 60일선을 복기를 해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때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던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세력들의 시그널입니다. 자, 제가 주봉을 통해서 세력선을 명확히 한번 볼수 있다 강조를 드리는데, 보시면은 포스코디엑스 주봉입니다. 이 검은색 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20 주봉선인데 장기 이평선에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즉,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해 초부터 힘없이 맥없이 밀리다가 이제는 하락을 마무리하는 지지 라인이 잡혔다. 즉, 세력선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큰 흐름,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이 황금색선 25월봉선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복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10월달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25월봉선을 확실히 이렇게 복귀를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하락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 되면서 흔들기는 있겠지만 결국은 역사적인 신고가 75,000원을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 재료가 너무나 좋죠. 자, 우선 포스코디엑스는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알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코스닥에 있다가 올해부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일단 장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LNG 등 신성장 사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즉 자동화 공장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포스코 DX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공장을 만들 때 당연히 포스코 DX로 일감을 몰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자, 또 중요한 거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 신성장 부분 매출 비중 확대를 하고 있고, 그룹사 내에서도 자, 자동화 공장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 자, 그리고 수주잔고 기반으로 매출은 계속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성장 부분에서 수주잔고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자,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다들 많이 알고 있으시지만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은 사람이 공장을 굴리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자동화 시스템, 로봇이 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구축, 운영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주 물량이 쌓이고 있고, 소재 공장, 로봇 자동화 점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 2023년에는 대략 60건 정도의 프로젝트 진행을 했거든요. 고객사 보시면은 대부분 그룹사입니다. 자, 그룹사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극재 공장,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화 로봇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면서 수주 물량이 쌓이고 있다. 자, 일단 재료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새로운 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포스코디엑스 포함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볼 수가 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시면 언제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자, 다시 실전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주식은 실전에서 어디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인데도 수익률이
천지 차이 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포스코디엑스는 수급도 좋습니다. 자, 9월 들어서 자 누가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나 봤더니 골드만삭스. 딱 눈에 띄는 메이저 창구입니다. 그리고 모어스탠리도 눈에 띄고 HSBC.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3만원 초반 언더로는 물량을 잡고 끌고 가고 있죠. 3만원에 들어온 물량 아직도 홀딩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건 아직 매도할 구간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즉 세력들도 3만원 초반대는 메리트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4일 연속 거래량이 감소하고 지금 단기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대량 거래량을 통한 윗골 달린 양봉은요, 세력들이 지금 개미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잽을 날려보는 거예요. 잽잽 날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통한 물량 체크.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됩니까? 거래량이 바닥일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평선 밀집 지역 있죠. 자, 이 황금색선이 21선 그리고 11선 61선인데 돌파 이후에 조정 눌림목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평선 근처, 자 예를 들면 가격을 좀 정해드릴게요. 러프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8,000원 뭐 3만원 31,000원까지 괜찮습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3만원 언더로만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다. 이것만 체크하셔도 전혀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도 지금 잡혀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자, 1차 목표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 저항라인 보이시죠? 이평선 45,000원입니다. 4만원과 45,000원까지는 단기로도 공략할 수 있다. 단타도 좋고 장기도 좋고 지금은 눈 감고 사도 된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되는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아직도 큽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 중동 이슈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요 확실히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세력이 지지라인을 잡아주고 우상향 초입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실하게 세력선이 잡히고 저점이 높아질 때, 즉 저점 우상향 초입 구간 그리고 이 녹색선을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 자 포스코 DX랑 패턴이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 결국 우리는 싸게 살려면 이렇게 세력선이 확실히 존재하는 종목,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종목, 두 번째는 저점이 높아질 때 상승 초입 구간에서 들어가야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런 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우리가 9월 25일이었죠. 그죠? 9월 25일에 매도, 그러니까 수익 매도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분할 매도로 수익 청산하고, 그리고 2주일 만에 35% 구간 수익 달성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일단 단기간 35% 수익 실현의 수익 구간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은 챙깁시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효자 종목이 바이넥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9월 19일이었습니다. 9월 19일 이때 바이넥스가 일주일 만에 30% 수익 구간 진입했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비중을 얼만큼 매도하고 지금 현재 일부 물량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세력 매집 중 매수 구간 목표가만 체크하셔도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계신데, 자 바이넥스 잠깐 살펴보면요, 세력선에서 눌림목이 완성될 때 거래량 바닥일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세력선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 들어가야 단기 급등을 먹을 수 있고, V자 반등이 나왔던 8월 달에도 들어가서 여기서 20% 수익 청산을 했던 아주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8월 달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었죠. 결국은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
항상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싸게 사야 이틀 만에 20%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일주일 만에 30%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챙겨볼게요. 우리 바이오라는 대선 정책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최근에 TV 대선 토론회가 있었고 해리스의 1차 판정승. 하지만 지금 지지율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당선이 돼도 결과는 나오죠. 트럼프냐 해리스냐 결국 당선자가 나오는 게임. 대선 정책주에서 승부를 봐야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추석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략 평균 40% 수익률 달성을 했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잡아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자 결국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저점이 높아질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정책주에 초집중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선은요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죠.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했고 결국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한 명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책주에서 500% 1000%짜리 급등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자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대선 정책주인지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이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세력 매집주는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꼭 나오거든요. 그럼 눌림목이 완성될 때 들어가면 단기간 급등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소통방에서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더보기란 클릭하면 제가 입장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제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캡처해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승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구독자 인증 해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링크 클릭하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 없이 들어와서 지금 시장 우리가 대선을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대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너무나 좋은 종목 그리고 다시 오질 않을 박앤셀 구간이다. 눈 감고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됩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수급 보면서 단기 목표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청을 해주시고 다만 최근에 소통방에서 수익률이 많이 나다 보니 나도 입장하고 싶은데 입장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상 뭐 입장이 어렵다라고 요청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실시간 이제 대응이 힘드니까 세력 매집주 문자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최근에 제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9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중에서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재료를 어떤 걸 봐야 될지 2차 신고가 세력선 매수 타점 기술적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지 강조를 드렸거든요. 자 이때 날짜가 9월 10일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요. 자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정말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자,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하면서 한 달 만에 50에서 60% 수익구간 진입을 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9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매수구간 잡아드렸고 일주일 매집을 하고 지금 매집 눌림목이죠.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28,000원, 3만원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도를 했는데 결국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1차 신고가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일 때, 눌림목이 완성될 때 들어가야 싸게 사고 단기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세력 매집주고 한 달에 딱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가 우상향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힘이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태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방에서 8월 달에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했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 여기서 세력선이 완성될 때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할 때 매도해서 55% 수익 청산하고, 최근에 60% 청산하면서, 자, 한 종목만으로 지금 115% 누적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상승 조정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또 조정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그래서 이런 타점 싸움이 지금 시장은 잘 먹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1월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가 이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킬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자, 문자로 나도 수익 다운 수익 좀 맛보고 싶다,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대선 정책주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 드릴 거고,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해 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다 보니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자,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대선에서 급등주가 나온다, 기회가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자, 주식으로 대박나길 저도 응원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